乾いた喉を潤す恵みの雨のように、私たちは思い出す彼の記憶を。全部大好きです。で、とにかく安らかに眠ってゆっくりしてほしいです。それだけです。これからもずっとファンでいます。会いたいです。最初の時から日本に来たんだから応援してたんです。会いたいなって思います。韓国がね、とっても近い時になりました。おかげさまでありがとう。本当にありがとう。それだけです。彼女たちがいる限り、彼はいつまでも永遠に不滅ではないだろうか。共に過ごした、そしていつでも思い出すことのできる記憶、彼と私たちの幸せなストーリー。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Mnet Japan에서 박용화 다이어리라는 프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첫 회를 맞이해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1년 365일 저의 모든 일상과 또 촬영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 16살의 소년 박용화와 俳優의 꿈에 向かって 焦ってはいなかった。しっかりと準備練習をして一歩ずつ前に進んだ月日、彼にとってその道は決して無駄ではなかった。最高の作品に出会ったからといって皆が最高になれるわけではない。準備が整っていたパクヨンハにはチャンスが訪れ、その瞬間を逃さなかっただけだ。そのためだろうか、彼は誰よりも余裕にあふれていた。一瞬にして熱気を帯びたファンの愛にも。彼と会える機会はだんだんと増えていった。彼はその瞬間にもうぬぼれることなく彼自身の道を突き進む。싶을 정도로 성실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친구구나. 언젠가 너 다시 만나 그 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예, 조금만 말아주시죠. 예, 오늘 신인 가수 박용화가 가요발전사에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네. 지금 떨리는 거. 아, 배에서 막 꼬르륵거리고. 떨린 게 아니라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아니요, 그 꼬르륵이 아니고 긴장하면 나오는 꼬르륵 있죠. 아시잖아요, 그 긴장했을 때 나오는 꼬르륵. 그냥 겸손하게 잘 해야죠. 신인인데요. 야, 핸드폰 꺼라. 아, 예. 잘 지낼 거라고 믿어요. 못난 나 같은 건 잊고 살 만큼 내 품에 지친. 혀또すると彼は世間のどんな偏見にも初めから徹底して備え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신인 가수 나오면 뭘 했냐면요, 개인기를 해요, 개인기. 아, 저는 개인기는 정말 없어요. 연기를 할 때부터 승내는 걸 못해갖고 실패한 것 중에 아시나요
이거 조성모 씨 건데 이 목소리가 안 돼요. 아시나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연기를 쭉 해왔지만 가수 데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실 때 연습을 많이 했구나, 다른 분야 도전을 하면서 성의 없이 준비하지 않았구나,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일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가수라는 직업도 사실 어려운 직업인데. 어렵죠.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했었어요. 네네. 그때 네. 6개월 정도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훈련,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 하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2집, 3집 이제 네. 또 나오겠죠. 나오는데 네. 작곡가, 프로듀서로서 제 생각은, 제 바람은 계속 작업 같이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솔직히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배우로서, 가수로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에서의 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振り返ってみると私たちの間に言葉の壁は重要ではなかった。なぜだろうか。 もしかするとそれは私たちのための特別な愛情表現なのかもしれない。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고요. 오래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팬분들과 저의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나무 같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까지 여러분들이 비싼 티켓을 구입하셔서 오신 거라 생각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짧지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연출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그 연기자이기도 하고 또 가수로서 활동도 하는 한 명의 공연으로서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だんだんと共に過ごす機会が増え、 彼はいつも全てのことにおいて自分ではなく私たちに感謝する。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이쁘고 멋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지금 서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드라마의 中의 어떤 人物でもない 본토의 박용화와 함께 過ごせる 大切な 思い出를 与えてくれた 彼. 彼의 ために 私たちが できることは ただ 1つ. 惜しみない 愛情을 注ぐことだ. 오늘 이렇게 큰 공연 할 수 있고 좋은 활동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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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ングル講座や洋楽部門の受賞曲はこの曲です。AM パク・ヨンハさんです。どうぞステージにお越しください。3年連続の受賞です。パク・ヨンハさん、それではメッセージ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年でシングルオブザイヤーを3年連続もらいます。今自分の中で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と思いますが、もら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の愛情によって彼は他のアーティストと堂々と肩を並べるまでになった。そして私たちは笑い、泣き、共に呼吸し、幸せな思い出を彼と共に作っていく。元気？そうかそうか。오늘무더관콘서트의무대위에제가이렇게서있습니다. 즐겁게 즐기다가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다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これは彼が私たちに見せてくれた誠意に対するお返しだ。私たちはこうして一つになる。まるで家族のように。
될 거예요. 다 저도 잘 될 거고 여러분도 잘 될 거고. 温かい気持ちと愛情にあふれるパクヨンハ。彼を知る人は口を揃えて言う。彼の一番の宝物、それは家族だ。처음으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기분이 참 좋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짧게 살게 합시다. 이제 우리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무뚝뚝한 우리 아빠. 누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줘요. 우리 누나하고 우리 매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꼭 길어. 꼭 길어. 아, 다 먹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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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촬영이 늦게 끝나고 출근하긴 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 일이 주된 목적이 됐죠. 여자친구가 생겨도 이제는 가족이랑 일단 밥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지성아, 넌 이제 MC몽이야, MC몽. 그래갖고 지금 뭐야? 엎드려 뛰어다녀, 날아서 집에까지 갔다 와. 집에 갔다 와. 누나가 바나나 줬어, 바나나? 어떻게? 원숭이 먹는 바나나. 안 줬어? 지성이 원숭이야? 뭐야? 지성아, 원숭이 닮았어. 저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고 딱 얘기해. 카메라 보고. 저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응가 아니랄까? 삼촌 눈 뭐 같아? 멍키. 멍키?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도 나중에 가정을 꾸렸을 때 아이들과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아마 못 지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 크리스마스 때 부모는 가족과 함께 있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긴다면 가능하면 꼭 가족과 함께 지내보고 싶어요. 그게 그런 걸 알게 해준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無限の愛は自然とあふれる。私たちが彼を愛したのと同じくらい。
彼もまた自然の摂理のように彼の愛をつないでいく。また別の世界へ。今日も一緒にここの写真を撮ってくれる僕の友達チェさんです。あなたはチェさんです。あなたはただ、僕は私はチェさんです。지금네가한거는당신은최상입니다 Hi. Assalamualaikum. Salam. Yeah. 愛をもらうよりも与える時の方がもっと幸せなことを彼は知っていた。そして誠意を込め実践する姿を見ながら、私たちも知らぬ間に気づい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愛は一人よりもみんなで分かち合うとき、もっと輝くということを。박용화다이어리란프로에서팬분들이아주큰도움을주셔갖고요이뭐였어요하나로한5천만원정도되는데이번에그이기금으로윤화스쿨을그차드의한마을에짓게할수있게되었습니다여러분이도와주신작은정성들이모여서아마그어려운환경에처해있는아이들한테많은것을해줄수있을것같아요바로로그냥윤화스쿨을쓸수있게한줄로딱정중만이잖아요한줄이이쁘겠죠한줄이이쁠것같아윤화스쿨예예彼が実践した愛は今も続いている무슨아이들이다달려들어서용화용화하는데한편으로는너무기쁘고한편으로는너무죽겠는거죠이아이들한테축하해주러왔지만용화얘기를해야된다는게너무힘든거죠용화한테준선물이비둘기였어요두마리를 가져왔다그두마리를저한테줬는데말을했죠이제용화는하늘나라로갔고나는용화대신에축하해주러온사람인데이건용화한테받은선물이니까내가용화한테로보내주겠다그리고비둘기를날렸어요희한하게한바퀴뺑돌더니그현판위에용화사진이있다라는거예요彼を通して改めて気づいたこと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誠意は伝わりいつまでも続くということだ2004년부터이분활동을하고2002년을마지막으로한국활동도이제쉬고대만이나해외활동을하다가2007년말에이제드라마를하게됐고지금첫촬영하러가시는거죠첫촬영하러갑니다오늘날씨가너무추운데촬영하는데는크게지장이있을까요날씨는많이추운데실내에서찍기때문에들어가면안추울것같아요아첫촬영이기도하겠지만오랜만에하는드라마인데기분은좀어떠세요지금보셔서알겠지만무척긴장하고있고요많이떨려요어떻게잘할수있을지얼마만에하는드라마시죠정식드라마는정확히5년된것같아요와
그럼 많이 설레시고 긴장도 많이 되시겠어요. 응. 설레이고 긴장되고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못하는 말. 연기에 주목을 얻으며 再び 1から 歌手として スタートし 大きな愛を受けていたその瞬間 彼は また 新たな 挑戦を することになる. 우선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연기자로서 메리트를 느껴서 처음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좋은 감독님, 좋은 작가님,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좋은 선배님과 또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서 현재 잘 촬영하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私たちが与えたスターという名前。 しかし、それを守り、作り上げていくのは彼だ。長い空白期間にも新しいキャラクターを彼は完璧にこなしていく。 열연하시는데 성격이 약간 좀 까칠하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인간 냄새가 나는 TV 역할을 맡으셨는데 주변 분들은 이제 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좀 대리만족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 막 하잖아, 지 할 말. 배우한테도 막 뻑뻑거리고 작가한테도 뻑뻑거리고 これまで見られなかった冷たく荒っぽいキャラクター。しかしその中に隠された本心で憎めないキャラクターを作り出したのはまさにパクヨンハの力だ。 대만에 갔을 때도 이제 저희가 촬영을 계속 했었는데 혼자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더니 혼자 자기 거, 또 제 거, 또 스태프들 거 핸드폰 거리 핸드폰, 너무 예쁜 인형이 있었어요. 그 인형 다 사와가지고 특히나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그 선물을 할 사람에 따라서 그 인형이 다 틀렸어요. 근데 왜 그 선물을 받는 사람과 그 인형이 너무 이미지가 잘 맞는 그런 인형들을 다 골라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彼から生まれた新しいキャラクターは韓国を超えアジアが注目し連日話題となった。その結果その年最高の作品とな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かった。 어딜 가나 이 온웨어 열풍 그리고 박용환 씨의 이 팬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인기 실감하시죠? 아 오늘 제대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저만 보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온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엄청납니다. 기분 너무 좋은데요. 2008 엠넷 트윈스 초이스 핫 글로벌 스타 박용하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년 연속 골든디스크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최고의 한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계시죠. 아마 이경민 PD의 놀라지 마요 한마디 때문에 밤잠 설친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받는 상이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을 대신해서 제가 수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를 정의하면 저는 요즘에 그래요. 옛말 틀린 말 없다. 진짜 하나래 더니 정말 하나냐. 저는 그거거든요. 딱 한 명 정도 아는 것 같아요. 100%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よりも 상대에 맞추는 것. 그것이 그가 話した 친구의 定義ではないだろうか. 승진섭 씨. 이름하셨지. 제가 옆에서 봤을 땐 굉장히 섬세한 친구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거 좀 용호한테 배우고 싶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앞으로도 보약 부탁한다. 잘 먹고 있다. 연령도 데뷔도 가까이 두 사람. それだけに 공감できる 부분도 많았다. それゆえに お互いに対して 本当の意味の 悲しみを 背負っていく ものではなかっただろうか. 나에게 어딘가에 궁금하니 숨어있다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너. 캐릭터를 네 글자로 표현하지. 다섯 글자로 할까? 너 빨리
너 이렇게 뜸 들이면 진짜 안 친한 거야. 형 해봐. 아싸라비야. 이유는 아싸라비. 이유 얘기하기야. 아싸라비야. 없어? 좋으니까. 예. 멋지다. 신기하지 않아? 확 넣어야지 그런 거는. 지가 들어서 못 넣는 거야. 아, 넣었어. 난 그런 거 좋아해. 아, 나 테러당했어 지금. 찔리면 안 되는 사람은 미리 얘기해. 아, 미리미리. 아니 엉덩이도 좀 뚝쳐. 그건 아니잖아. 오늘 건지는 수도 있죠. 감 좀 찾자. 감증을 쓰자. 그러니까 감 좀 찾자고. 방송 감 많이 떨어졌어. 유나짱! 유나짱! 날 왜 불러? 나 노래 연습 중이야. 우리 얘기 다 끝냈어. 이따가 가사 한 번씩 틀려서 엔진할 때마다 똥침 한 대씩이야. 그 네가 지어냈지. 용화 형. 아 뭐야. 용화 형. 아이. 우리 둘 사이를 단어 하나로 표현하래. 우리 둘 사이? 하나. 효신이가 작곡해준 걸 부담스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고맙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그걸 부담스러워하진 않았고 곡이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었어요. 아메 아가리 하지 마르교가 누구시대루 짜잔, 박효신입니다. 네, 이제 그 박용환 씨 앨범 때문에 제가 아이돌 찌질을 썼다네요. 内面に秘められた感情をすべて引き出すこと。それは彼がパク・ヒョシンと分かち合った友情の形。共に音楽を楽しむ時は感性を、共にふざける時は童心を、そして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二人は時を同じくしてお互いを惜しみなく見せ合った。作品を通して始まる仕事での付き合い、少しは距離を置いても良い関係だが、パクヨンハならその出会いさえも軽く受け止めることはなかっただろう。박용환은소주같은사람이다되게맑고투명하고깨끗하고한잔넘어가면되게편안해질수있는아주서민적이고멋진친구같아요배려심이깊으시고사려도깊으시고참인간적으로서그래서그매력때문에정말요새인간박용환한사람한테반해가지고저는 괴롭히고있습니다사적인자리에서왜영화나다됐어아직가면안돼아직가면안돼안녕하세요 하나가뭐냐기까지자아그거가져그래요아없는거보이잖아아야잠깐참어형웃지마나없어요안는수가없어우리잘못알아나못잘못알아희순이형생일아생일맞으셨어요올해만서른아홉이거용화씨가일주일전에준비를해주셨거든요한번에끄셔야됩니다이거안돼요안돼일단어생일축하합니다저희집에이렇게찾아온배우는안되는데그중에한명무사고
만큼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집안일 또 일적인 거 뭐 네. 그런 거 얘기하곤 했죠.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俳優は 様々な顔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 言葉がある。 しかし 私たちが パクヨンハを見ると 感じられる。 様々な顔を見せても 変わることのない 誠意がなければ それは 嘘になるという 事実を。 저에 대한 관심 사랑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할게요. 팬に対しても彼は一途な思いを見せ いつの間にか彼らは家族になっていた。 国が違い、表現方法が違っても彼が差し伸べた手はいつも本心だ。 선물인가 보다. 시장님. 아유. 선물이라고. その心はいつも待ってくれるファンへの温かい彼なりの最低限の配慮だ。どんなにファンが多くてもどんなにファンが少なくても月日を共にしたもう一つの家族だ。 저희 또 SF 보면 창단 기념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뭐 영상은 아니고 PPT 보시면서 그러실까요? 이거 지금 니네가 지금 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생성 내는 거 아니야? 알아라. 기억해라. 우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에 저희 저기 박영화 팬들만 온 것 같다. 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직 안 끝난 거야? 아 아니 우선 한 분 한 분으로 갈 겁니다. 아, 2008년이 끝났어요. 어 움짤 좀 웃긴다 이거. 共に過ごした月日によって私たちは彼の表情からどんな意味を込めた笑顔なのかおぼろげながらも分かるようになった。 힘들고 지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 있다면 곱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발생하고 터진 일에 대해서 일단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일단 빨리 움직이는 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지금 기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살도 진짜 80kg까지 살이 쪘었는데 막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해서 이제 이렇게 또 팬들을 보니까 뭐, 아 근데 그 힘든 일이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진짜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고만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다시 만나니까 그냥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살짝 하자.
今日は愛されるべく生まれた彼の35回目の誕生日。彼を愛することができて私たちは幸せだ。彼と共に過ごした瞬間があるから。ワン、ツー、ラブラブラブ、ベイビーベイビー、シー。 C が이거예요? D? D? 네. 자, ワン、ツー、ラブラブラブ、ベイビー、彼に会い、共に過ごし、愛した大切な時間。それは一方通行ではない。あなたと共に過ごす。それだけで少しでも多くの幸せを伝えたいという彼の心を私たちは理解できる。2012年8月12日、今日で35歳になったパク・ヨンハ。영화는아주살갑고정이많고마음이따뜻한정말그런아이였어요어떻게다설명드릴수는없지만여러분들께제아들영화활동한그런모습을보여드리고싶어서이런자리를마련했습니다고맙습니다ヨンハさんはきっとこの番組を見てると思います。ヨンハさんがパクヨンハダイアリーで正直な自分の姿をいつも見せてくださったから、だから私たちはヨンハさんのことを韓流スターと思っ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一人の身近な、青年として家族みたいに思ってるから、ヨンハさんがいつもヨンハはそばにいるって思って思えるし、だから思いも変わらないし、ヨンハさんみたいな人でいたいし、次に生まれてくる時は本当幸せなあの子であ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日照りが続いた2012年の韓国に初めての恵みの雨が降った日として思い出される6月30日。ヨンハさんのニックネームが雨男。来てくれてます。오늘역시비가왔어요. 노래만 하면 비가 와. 아메오토쿠라는 별명은 걸맞는 또 날씨 같네요. 수천링과 동시에 그를 시논다 순간. 그가 来た こと. いつも共に過ごそうという, 歌ってあげようという, 私たちとの一つの約束を守るために訪れたパクヨンハ。今日また私たちは彼と共に過ごした思い出ができた。행복하고즐거운하루하루를보냈던것같고요.
항상 저를 숨쉬게끔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줬던 영화 다이어리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 개개인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연말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았던 건 잘 간직하고 나빴던 건 교훈 삼아서 훌훌 털어버리고 올해만큼만 건강하시고 올해만큼만 행복하시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밀어주시고 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幸せを感じる私たち。時間は重要ではない。彼と共に過ごした記憶によって私たちは幸せだから。사랑은 네가 마지막.